받쳐 마치고 할미꽃 쫙 심어놨습니다. 여기에 할미꽃 모종 60개를 쫙 심어놨습니다. 꽉꽉 밟아주세요. 나중에 벌취할 때는 이것도 권리닥실 텐데 이거. 쫙 꼭꼭 밟아주세요. 사초 끝내고 할미꽃 모종 60개 쫙 사초 마치고 쫙 심어놨습니다. 여기에 이제 꽃 피면은 산소에 예쁘게 될 겁니다. 홍부대 여기를 쳐다보세요. 안 쳐다보네요. 사초 마치고 이렇게 때를 새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심지 말라는 거 세 개를 여기다가 옆에 심어놨습니다. 아니, 저기 두 개 심고 여기 하나 심고 여기 두 개. 다 식혀서 심으세요. 다 식혀서 심으세요. 여기 두 개 심고 여기 여기 두 개 심어요. 그러니까 다 식혀서 심으세요. 아니 잘 이거 두 개씩 심으라고 내가 근데 한 개씩을 심어가지고 그랬습니다. 홍부대 사진 찍어줄까요?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요. 얼굴은 안 찍고요. 여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는 잔디가 잘 자랄 겁니다. 기존 잔디는 다 뽑아내고 사초를 새로 싹 했습니다. 여기는 철쭉 장소고 철쭉 영산은 예쁘게 필 거고 네 엄마 아버지 산소 사초 끝내고 그래 그냥 간다 그래.